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케치북과 워드박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캐릭터 모델링 강의를 맡게 된 강혜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가 스케치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려본 컨셉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렌더링된 이미지는 워드박스에서 모델링하고 텍스처링까지 해서 렌더링된 스크린샷을 찍은 이미지입니다. 그럼 먼저 컨셉 이미지를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스케치북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북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가운데 이제 흰색 캔버스가 나타나고 이렇게 왼쪽에 브러쉬 아, 보여져 있는 창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각종된 명령어들이 아이콘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색상 편집기, 그리고 밑에는 포토샵처럼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레이어 창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를 옮길 수도 있고요. 드래그해서. 그리고 레이어를 지우거나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고 지우기 하면은 식으로 레이어를 꾹 누른 상태에서 아이콘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스케치북은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으냐면은 그냥 제가 그림판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요 기본 브러쉬들보다 더 많은 브러쉬를 보고 싶으면은 이쪽 아이콘을 선택하면은 브러쉬 라이브러리 창이 뜨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 브러쉬 창 말고도 스케치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브러쉬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브러쉬에 대한 속성을 조절하고 싶으시면은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상단에 보시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속성창이 떠서 원하는 이제 브러쉬의 크기라든지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브러쉬 안에 뭐 이런 텍스처 같은 것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연필 모양의 텍스처를 클릭을 하면은 좀 밑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 모양에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그 브러쉬가 지나갈 때마다 이 모양이 같이 선처럼 따라오게끔 그런 식으로 느낌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재설정하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컨셉 이미지를 그리면서 잘 사용했던 브러쉬는 연필 브러쉬인데요. 일단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연필 브러쉬를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저장을 한게 이제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인데요. 커스터마이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 브러쉬, 기본 프리셋으로 전환된 브러쉬에서 내가 원하는 속성을 조절을 해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텍스처를 넣어가지고 이런 텍스처가 없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만 텍스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스케치
치할 때 그런 연필 느낌을 좀더 내고 싶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브러쉬 안에 텍스처를 넣어서 이 텍스처를 넣는 브러쉬를 이쪽 아이콘을 꾹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뜨면서 그 아이콘은 위에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이렇게 해당 아이콘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이 브러쉬를 복사하고 싶으시면은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되고 보시면은 브러쉬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브러쉬를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은 브러쉬가 여기 하나 복사가 되면서 보시면은 제가 만든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옮기실 수도 있어요. 선택할게요. 하고 기존 브러쉬는 다시 디폴트로 해서 돌려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양이나 텍스처 부분에 이런 식으로 스케치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변경을 해서 내가 원하는 브러쉬로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요 이미지들을 지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지우기 누르시면은 없어지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문서를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단축키라든지 자주 쓰는 명령에 대한 이제 단축키는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핸드폰의 기본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저기 바로가기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바로가기로 단축키로 어떤 명령을 빨리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만든 브러쉬로 러프한 이제 스케치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판에서 그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이제 느낌의 스케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 제가 상단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는 이 대칭 기능을 많이 썼는데요. 대칭 기능 아이콘 누르면은 이렇게 이런 선이 가운데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반대편 자동으로 그릴 수 있는 편리하게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위아래 양옆을 대칭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위아래로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은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려 보시면 이게 어떻게 어떤 기능을 하는 아이콘들인지 금방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컨셉 그림을 그린 과정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스케치북을 실행을 해서 이제 가운데 이제 캔버스 위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필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윤곽을 잡고 눈곱이 들어갈 부분을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비율을 잡고, 식으로 해서,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우개와 브러쉬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이렇게 대략하게 지금 대칭 기능도 사용을 해서 한쪽만 그림으로 해서 다른 쪽도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시간적으로 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저 오른쪽에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에 용이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먼저 러프하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밑그림이 들어가 있는 레이어에 투명도를 줘서 그 위에 레이어를 한개더 만든 다음에 좀더 진한 선으로 확실한 느낌의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진한 연필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이제 눈, 코, 입과 얼굴 형태, 뭐귀 모양 이런 거를 조금 더 정확한 느낌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작은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웃라인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금 그린 스케치에 레이어에 투명도를 줘서 연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레이어를 한개더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선명한 라이닝 작업을 눈 같은 경우는 한쪽만 먼저 다 그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해서 반대편으로 넘기는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캔버스를 돌려가면서 편한 위치에 선을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밑그림 그린 걸 바탕으로 해서 좀더 이제 윤곽을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밑그림을 완성을 했다고 하면 라이닝된 이미지 위에 컬러링하는 작업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이제 얼굴 쪽에 검은색 라인을 살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속성을 스크린으로 바꾼 다음에 원하는 색상으로 이제 검은색 위 부분을 칠을 하면서 이렇게 살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고요.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눈가에 있는 라인도 살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의 컬러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위에 페인팅을 한 다음에 요 지금 흐리게 만드는 요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주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공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음영을 에어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음영을 주고 또 자연스럽게 블렌딩하는 건 이제 요 흐리게 만드는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느낌을 주고요. 이렇게 밝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은 예, 흐리게 만드는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완성된 눈은 복사를 해서 대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한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얼굴 이제 밑바탕 색을 넣었고요. 그리고 점점 음영을 줘서 입체감을 살리는 방법으로 예,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씩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만들어야지 이제 한 부분이 실패를 했을 때, 바로 수정이나 편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레이어로 따로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최종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서, 그렇게 출력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컬러링을 해서 이제 완성이 된 이미지가 네,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머드박스를 이용해서 얼굴 모델링을 하고 텍스처링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